일단 이 이미지는 측광 오른쪽 옆에서 때려서 왼쪽 면이 좀 많이 어둡지요. 그래서 일단 초보를 좀 진하게 바를게요. 물을 많이 해서 앞머리가 덮인 이마도 같이 발라요. 잘 돌려서 붓꽃도 잘 활용하고 또 우리 목표는 두 붓 정도로 덩어리, 큰 덩어리를 내는 걸 목표로 애교살 보이죠? 붓이 다 말라가죠? 인중 구조도 되게 잘 보이죠? 입술 바를 때도 덩어리가 인식되게끔 발라주세요. 네, 입술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입술의 구조를 느끼게끔. 잘 찾아야 돼요. 귀로 연결될 때 좀 톤이 떨어져야 되죠.
요 얼굴이 얘가 갖고 있는 톤이에요. 맞아요? 목뼈, 목구조. 어둠 양이 많은 빛이죠. 얼굴이 약해져 버렸죠.
조금 많이 올라갔죠. 왜 많이 올라갈까요? 지금까지 본 걸, 느낀 걸 얘기를 하면 왜 밀도가 많이 올라갈까요? 관찰했죠. 찾아다녔죠. 구조를, 구조. 구조를 관찰해야 되죠. 그냥 습관적으로 여기저기 그린다고 밀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지를 계속 보면은 면이 처음에 안 보였던 게 계속 보이죠. 여기 이제 이목구비가 튀어나왔으니까 제 덩어리를 좀 볼록볼록하게 됐죠. 여기도 광대뼈 한번 잡아주고, 여기가 제일 진하고 얼굴로 흘러내려올수록 좀 약해지다가 여기 턱 부분에 방향을 틀어서 여기, 여기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면이죠. 중요한 면. 한 붓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붓 돌리면은 진해지죠. 한 붓이지만 여기는 턱하고 목하고를 좀 풀어주세요. 경계를. 구각 하직은 입 끝에서 턱으로 연결되는 구각 하직을 좀 튼튼히 그리세요. 여기 근육이 사람이 입이 평소에도 많이 움직이잖아요. 제일 많이 움직이잖아요. 먹고, 뭐 말하고, 웃고, 그죠? 예. 그래서, 예, 이제 많이 발달하니까, 여기가 밋밋하게 되면 안 되죠. 자, 이 이미지는 이제 소묘력으로 특히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를 알아야 돼요. 소묘력이죠. 항상 같이 돌아가는 거 얘기를 했지만, 이 흐름은 조금 평소에 그렸던 거랑은 좀 다른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같이 돌아가는 면을 알아야 돼요. 더 확실하게. 소멸력이 좋은 사람은 이런 이미지를 되게 즐기면서 그릴 수 있고, 소멸력이 불충분한 사람은 이런 빛은 그냥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도 이 애교살 걷는 두둥이를 두툼하게 해서 눈알을 잘 감싸주세요. 물붓과 도림붓질이 계속 번갈아 하면서 갔죠. 지금은 물붓이죠. 목은 얼굴보다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밀도를 내지 말고 집어넣읍시다. 네. 네. 밝은 면도 없고 되게 어두운 면도 없게, 그죠? 하면서 목 구조, 뼈, 근육.
근데 되게 까다롭죠. 자연스럽게 연결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붓질이 너무 많이 가지 않아야 돼요. 그림자도 앞에가 훨씬 더 강하고 뒤로 갈수록 많이 흐려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죠. 턱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감 많이 느껴지죠. 여기도 이쪽으로 오른쪽도 많이 느껴지죠. 자키가 외우려고 여기는 뭐 가까운 데니까 손을 많이 대야 된다. 여기는 뭐 자꾸 그 부위별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계속 그림에서 공간을 느끼면 그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공간을 얼마나 인식하면서 그림을 그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알았지요? 공간과 구조를 얼마나 인식을 하면서 그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해. 턱의 모양이 느껴지죠. 정말 이거는 사람 얼굴의 구조가 정말 정석대로 느껴지는 이미지예요. 정말 정석대로 뭐 하나 버릴 수 없게끔, 그죠? 네, 밝다고 날릴 수 없고 어둠안도 적당히 빛이 들어가서 구조가 보여요. 어두우면서도. 그래서 얼굴 전체가 구조가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되는 이미지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출제된 이 이미지를 보면 평가를 참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별력이 확 생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런 데는 좀 붉은색을 좀 띄웠고, 그쵸? 여기 눈두덩이, 여기 눈의 두께, 눈두덩이 두께, 그런 거 잘 이해됐죠? 머리 밑에는 항상 그림자 톤을 넣어주세요. 카발 얹어놓은 것처럼 그리면 안 돼요.
you.